금을 삼키면 죽나요? 뭐 또, 그것도 부장님이랑 금가루 뿌린 거 먹고 아니 회, 회. 금리 씌워놓은 게 뭐지 밥 먹다가 삼켰어? 빠져서 들어가 버렸어. 오늘 안 나오네? 어? 채택창은 다 죽어요라고 하고 있는데 뭘 또 구치는 거 어디로 나온다고 배를 가르라고 하시고 황당해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엑스레이 찍고 나오겠네. 공항에서 잡히겠네. 그쵸. 무슨 뭐 금 뭐 밀수하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 뱃속에 넣고 가네. 그래서 밀입국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계속 화장실만 가둬놓는 거 아니야? 빼고 가라고? 항문성이랑 또 뭐 어떻게 삼킬 수가 있어? 뭐 폭탄 좀 마시다가? 아, 그냥 뭐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안주랑 확 들어가. 야! 아! 이러고 마셨는데 어? 여기 실이네? 이러면서 실여 이러면서 갔더니 어? 빠졌어. 아, 채팅창에 대장금이라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뭘 또 뭔 말이야? 알겠어? 알았어. 항문 코인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빠지셨다고? 금리가 빠지면 괜찮은데 네. 빠진 게 들어갔어요 속으로 그냥 쑥. 이거 나옵니까? 언제 치우셨어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요. 7, 8년? 네. 아, 그럼 아직까지는 그래도 쓸만한 금인데 지금 금이 빨리 나와서 그거 팔아야 되는데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워서요. 아까워서? 네. 아, 윤종신이 부릅니다. 금리? 아, 채팅창에 금리 환향 기다린다고 하신 분 있고. 네. 아프다! 화장실에서 아이 그만해요! 그만해요!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아, 그때 저의 고통을 말이야! 꼭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금리 환영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나왔어요! 채팅창에 하나만 물을게요. 그 뒤지실 겁니까? 그게 좀 문제예요. 나무 젓가락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변기나... 나 시끄럽고요. 네. 네. 아... 변금술사라고 하시는. 네. 아, 빨리 채굴하자. 라고 하시는 분 있고요. 네. 채금입니다, 채금. 네. 살리라고 해놓고 그렇게 필기를 해. 듣다 보니 안 될 것 같은가 봐. 안 될 건가 봐.